안녕하세요. 살림하는 숙향입니다. 오늘은 제가 갑오징어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갑오징어요, 저희 시동생이 낚시해서 갖다 줬거든요. 마리수는 한 12, 13마리 되는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낚시로 잡은 거라. 여러분들한테 갑오징어 손질하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왜 미끄덕미끄덕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물에다가 한 두세 번 먼저 씻은 다음에 손질을 할게요. 그래야지 미끄덕거리고 막 먹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씻습니다. 자, 제가 면장갑을 꼈죠. 그냥 하면 좀 미끄러워요. 고무장갑도 미끄럽고. 그래서 면장갑을 끼고 이렇게 두어 번 씻어주면 미끄러운 게좀 빠져나간 다음에 손질을 해야지 쉬워요. 자, 이게 미끄덕거려가지고 저는 소금을 이렇게 한번 닦아줍니다. 먼저 소금을 한번 닦고 그 다음에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 좀 쉬운데, 미끄덕미끄덕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해보면 더 쉽더라고요. 보세요, 봐. 이 거품. 이게 이제 미끄덕미끄덕하단 말입니다. 살살해야 돼. 안 그러면 먹물 터져요. 오징어는 이게 껍질이 두껍거든요. 칼이나 가위를 가지고 이게 배 쪽으로 칼을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잘 드는 칼이어야 되겠죠? 아니면 가위를 가지고 자르셔도 되고요. 잘하면 먹물이 안 터지는데, 잘못하면 먹물이 터져가지고 시꺼매요. 몸하고 다리 쪽을 붙잡고 당겨주세요. 이렇게 당기면 이게 쏙 빠져요. 이게 원래 요거째로 내장을 삶아서 먹거든요. 저희는 비유가 약해가지고 그걸 못해요. 그래서 요거는 잘라버리고, 눈도 이렇게 잘랐는데, 잘못하면 툭 터져요. 터지니까 밑에 수술 밑에다 요렇게 싱크대 밑으로 그냥 물을 틀어서 다리 쪽에 보면 이빨이 있거든요. 이빨은 요렇게 해서 꾹 누르면 이빨이 빠져요. 갑오징어는 뼈가 있습니다. 등뼈가 있어서 요걸 요렇게 누르면 요렇게 쏙 빠져요. 자, 여기 등뼈 버리지 말고, 우리가 이거 갑오징어 샤브샤브 해 먹을 때 등뼈로 푹 삶아 가지고 이거 육수를 내세요. 대부분이 버리는데 이거 육수 하시면 좋고요. 옛날에는 이거 지혈제를 썼어요. 약이 없을 때는 엄마가 어릴 때 갈아 가지고 이걸 주셨거든요. 이렇게 다른 건다 지저분한 거는 떼어 버리고, 껍질이 두꺼워가지고 질겨요. 질겨서 껍질도 이렇게 벗겨내세요. 이 한쪽 면도 이렇게 해서 껍질을 벗겨주시고 쏙 벗겨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손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깨끗이 손질을 했어요. 껍질을 다 벗겼으니 앞뒤로 다 벗겼어요. 그랬더니 깨끗하죠. 요거 저 숙회 한번 해볼게요. 문어 있죠. 문어도 제가 이렇게 삶았습니다. 문어하고 갑오징어 넣어서 샤브샤브를 해려고요. 물에 하는 건데, 물에 하는 데는 재료는 시원한 오이가 좀 들어가면 좋아요. 우유, 배하고 사과하고 양파하고요. 양배추예요. 그, 뭐, 흰거 있으면 흰거 쓰셔도 되고요. 파프리카 있어서 이거 하나 씁니다. 양파하고요. 미나리가 오늘 나갔더니 있더라고요. 연해서 미나리 좀 쓰시는데, 만약에 미나리가 없시다 그러면 미나리 넣지 마시고요. 들깨잎을 꼭 넣으세요. 그래야지 들깨잎 향 때문에 이게 혹시나 나타나는 비린내를 잡아주거든요. 봐요. 이게 물이기 때문에 양파가 두꺼우면 매운맛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곱게 채를 쳐주세요. 자, 양파가 이거 그냥 쓰면 매워요. 그래서 요거는
물에다 한번 살짝 씻어낼게요. 집에 붉은 양파 없으면 그냥 흰 것만 쓰셔도 돼요. 물에다 담궈놨습니다. 당근 더. 자, 물리니까 야채들이 최대한 곱게 썰어야 됩니다. 당근이 없으면 안 쓰셔도 되는데 손님 접대한다 뭐 이러고 나면 당근이 들어가면 색깔이 좀 이쁘잖아요. 그래서 좀 사용하는 거고요. 파프리카는 파프리카 같은 경우 두꺼운 건 되게 두꺼워요. 두꺼운 거는 이렇게 한번 떠주세요. 근데 제 거는 지금 얇아가지고 안 뜨고 그냥 해요. 파프리카가 시원한 맛이 나서 저는 좋더라고요. 오이는 그냥 시체 그냥 사용해요. 자, 오이도 한 켠에 이렇게 놓으시고요. 배가 들어가면 시원하고요. 사과가 들어가면 소금해요. 그래서 저는 사과하고 배를 같이 씁니다. 만약에 두 가지가 다 없다 그러면 사과 주스 아니면 배 주스가 있어요.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넣으면 이제 씹는 식감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사과 껍질이 질기다 그러면 깎아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사과 껍질이 좀 질긴 편이라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깎아줘요. 사과도 썰어 놨고요. 양파도 이렇게 썰어서 뒀습니다. 자, 갑오징어도 이렇게 손질해서 썰어 주시면 되고요. 깻잎도, 들깻잎도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얇게 썰어 주세요. 미나리를 쓸까 했는데 미나리를 안 써도 될 것 같아서 들깻잎만 넣어서 사용합니다. 자, 육수는 냉면 육수 이거 쓰시면 돼요. 냉면 육수 가지고 새콤달콤하게 양념을 하면 됩니다. 저는 두 개 정도 할게요. 요것만 하면 약하니까 마늘 이렇게 어차피 생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린내 나니까 마늘 하나 하고 고춧가루 하나 반을 넣는데 자, 이게 육수 자체가 좀 새콤해요. 새콤달콤한데 조금 부족해서 저는 설탕이랑 식초를 조금 더 넣습니다. 만들어서 하루 정도 숙성시켜야지 고춧가루가 날래가 안 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을 숙성시켜다 드시면 더 맛있어요. 간이 싱거우면 소금으로 간을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입을 시원하게 해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우리 집은 맵게 먹고 싶다 그러면 고추를 썰어서 넣어서 주시면 돼요. 자, 숙회는 제가 여기다가 마늘하고 생강을 한쪽 넣습니다. 흑개수 잎이 있으면 하나 넣어서 여기 데치면 더 좋아요. 자, 물이 팔팔 끓을 때 얼른 데쳐낼게요. 오래 두면 오징어나 이런 건 오래 두면 질겨요. 여기 숙회도 이렇게 해서 삶은 거니까 이렇게 먹기 좋게 너무 얇게 썰으면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썰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물회와 숙회를 해봤고요. 샤브샤브에 육수를 내려면요 무 있죠, 무를 넣고 이 갑오징어의 뼈 있죠, 이거를 꼭 같이 넣어서 삶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 육수에서 맛이 나거든요. 우리가 육수는 뭐 소뼈도 그렇고 닭뼈도 그렇고 돼지뼈도 우리가 푹 삶으면 그것이 맛이 우러나는 것처럼 갑오징어도 이거 버리지 마세요. 이거 버리지 말고 이거를 육수로 사용할 때 푹 끓이시고 무 넣고요. 채수로 만들 거라서 파뿌리 있죠. 파뿌리 없으면 파를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파뿌리에게 말린 거 하고 양파 있죠. 양파 반 개를 넣어서 같이 맛을 우려낼게요. 통마늘 한 주먹 정도 하고 생강 있죠. 생강을 편으로 쓴 거 이제 하나 정도 넣습니다. 이래가지고 얘를 푹 끓여서 이거로 육수를 잡을 거예요. 샤브샤브에 넣는 재료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를 쓰시면 돼요. 얼갈이 배추거든요. 얼갈이 배추하고 호박하고 양파하고 요거 단호박이 있어서 씁니다. 팽이버섯하고 그 다음에 숙주 대신 제가 콩나물을 씁니다. 숙주가 없어가지고 마늘하고
들깨잎하고 그 다음에 문어하고 미나리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할 거예요. 들깨잎도 이렇게 해서 뚝뚝 썰어서 쓰시고요. 미나리, 미나리 또 이렇게 썰어서. 단호박하고 팽이버섯은 제가 이렇게 미리 준비했습니다. 무는 아까 육수 낼 때 그 무예요. 요것도 같이 먹어요. 자, 양파도 썰어 주시면 되고요. 집에 혹시 마른 버섯 있으면 그거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그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건 조리하면서 남은 거. 머리 배추는 큰 것만 이렇게 잘라주세요. 속대는 그렇게 안 잘라줘도 됩니다. 자, 호박은 지금 씨가 생기기 전이라서 그냥 먹어요. 단호박은 단호박의 맛이 있고요. 이 애호박은 애호박대로 맛이 있어서 요거를 쓰... 문어. 문어는 제가 이렇게 쑥기로 삶았는데 먹기 좋아. 요거 잘라서 사용합니다. 파가 빠지면 안 되겠죠. 파도 이렇게 어슷어슷해서 우리가 샤브집에 가면 길쭉길쭉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재료를 여기 한번 먼저 먹을 거 이렇게 한번 내놓으세요. 그리고 먹으면서 이제 더 추가로 넣어가지고 먹어요. 자, 제가 육수에는 굴소스 좀 하고 소금하고 간을 집간장하고 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절대 진간장 완전간장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끓여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저는 이게 지금 오일스텐이라서 끓이면 계속 열이 은근하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서 드세요. 뭐 문어 없으면 그냥 오징어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새우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이래서 해물 샤브샤브를 해봤습니다. 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부탁합니다.